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 씨. 최근 네팔을 떠나 인도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그가 또다시 거짓말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SBS 뉴스 추적은 어제 신정환 씨의 인도행은 거짓이며 여전히 네팔에 머물고 있다는 의혹을 전했는데요. 댕기열 논란에 이어서 또다시 거짓말 논란이 제기된 신정환 씨.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스타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원정 도박 파문으로 잠적 중인 신정환이 댕기열 논란에 이어 다시 거짓말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뉴스 추적은 신정환의 인도행은 거짓이며 여전히 네팔에 체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뉴스 추적은 네팔 현지 교민들의 목격담을 통해 신정환이 인도가 아닌 네팔에 체류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시내에서 밥 사 먹으러 잘 다니네요. 갔대요, 저기. 아, 사람들 봤대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뭐 어떤 포카라에서도 갔다 오고 카트만두에서도 갔다. 처음 왔을 때? 아니요. 얼마 전에도 갔다 왔어요. 뉴스 추적은 신정환이 네팔의 포카라 지역에 있다는 네팔 교민들의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선생님이 우리 손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서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때가 바로 지표여가 있고요. 신정환 씨 네팔에서 갔다는 바로 지표였어요. 카트만두 제에서 신정환을 두 번 만났다는 사람이랑 한 방에서 남자를 봤는데 그 남자의 말이 뭐냐면 근데 포카라로 왔대요. 사장님 되게 있대요. 거기 치과하고 있었대요. 신정환의 인도행이 거짓이라는 뉴스 추적의 의견이 제기됨과 동시에 신정환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난은 계속됐는데요. 특히 지난 9월 댕기열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그 불신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도 없고 일단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건 경위에 대해서 밝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면은 그나마 동정심이라도 들 텐데 이건 정신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겠고 저희는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일이 좀 확실하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좀 믿음이 안 가고 왜 저러고 가벼워 그냥 네. 저는 좀 그렇게 계속 거짓말하고 그러면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렇게 남자답지 못하는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논란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정환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신정환의 소속사는 Y스타와의 전화통화에서 왜 인도행이 거짓이라는 설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신정환의 컴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코미디 TV 달콤한 초대 녹화 현장에서 신정환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김구라를 만나 신정환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자기 손이죠. 뭐 자기 이제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끼치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봤을 때 좀 안타깝죠. 안타깝고 뭐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그때 뭐 라디오스타에서도 그런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손해 보는 건 자기고 또 그것 때문에 손해 보는 게 또 역시 자기 주변에 이제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신정환이 도박 파문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지 5개월이 흘렀는데요. 언제쯤 한국으로 돌아와 도박 파문에 대해 해명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